오는 10월 8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미국 최대 사회적 이슈인 중간선거가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중간선거. 한인 유권자들은 연방 하원의원 1,000원,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의 중간선거.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선택이 한인들의 삶에 영향을 줄까요? 미국 사회의 최대 이슈인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사 한탄은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간선거와 관련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이제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중간선거이죠. 미국에만 있는 특징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간선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11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치러집니다. 연방 하원의원의 경우 임기가 2년, 그렇죠. 그리고 상원의 경우 6년인데요. 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2년째에 새로운 그 연방 상하원들을 선출하는 것을 바로 중간선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중간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해 1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만의 특징도 있지요. 네. 이번 선거에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연방 하원 상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그동안의 행보를 비판하는 성향이 약간 강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느냐에 대해서 표심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공화당의 불만이 쌓였던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표심을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현 정권을 견제하는데도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중간선거를 봤을 때 집권당이 항상 불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간의 통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미국 역사상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단 3번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지난 1934년 대공황 당시였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 1998년 미국 역사상 가장 경기가 호황일 때였습니다. 사실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았던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승리 이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신 것은 주로 경제 불황과 이제 커넥션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이제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승리를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의 역사에 빗대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지난 2002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의 일과 좀 다른 일인데요. 네. 2002년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9.11 테러라고 하죠. 미국에서 911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기억합니다. 예, 집권 세력의 힘을 실어주자는 범국민적 정서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냥 미국이 테러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위협에 대해서 노출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국민이 합심을 해서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앞으로 이것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자, 이런 마음에서 또 마지막으로 집권당이 승리라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Historically, during the midterm elections, that's when you see a lot of unpopularity with the establishment. So President Trump, the Republican Congress. So during the midterm elections is when you see a lot of changing of power. And, you know, most likely during this midterm elections, you have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how the Democrats are going to be taking over Congress. 네, 이제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중간선거 일정,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한인 유권자들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 일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겠는데요. 네. 이번 중간선거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오는 10월 8일 날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투표 용지를 미리 받으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 22일 날 유권자 등록이 마지막으로 가능한 날인데요. 네. 따라서 이날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간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10월 30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만약 우편 투표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10월 30일까지 그 체인지 폼을 이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30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선거 후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월 6일 바로 선거일 당일인데요. 네. 아, 직접 현장을 찾아서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그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직접 몸소 체험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중간선거 조금 바뀐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바로 우편투표 방식인데요. 네. 기존에는 기표용지를 놓은 봉투에다가 우표를 붙여서 발송을 했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이번 중간선거부터 우표를 구매해서 따로 붙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단 한 군데 이제 예외인 지역이 있는데 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에는 2019년 선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요즘 우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안 사용합니다. 네, 네. 저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방법을 통해 우편 투표 참여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국도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난 선거까지는 우편 투표 신청서에 동봉된 가이드북을 참고를 해서 동봉된 스캔트론 한국말로는 그 OMR 카드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그쵸. 거기서 이제 마킹을 이제 번호를 찾아서 후보랑 매칭을 해서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좀 혼란이 많이 생겼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가이드북을 열심히 본 뒤 엉뚱하게 마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부터는 후보자 바로 이름 옆에 마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따라서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후보를 선택할 리가 적어진 것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투표 참여 환경이 보다 좋아졌다. 그리고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에 참여할 것 같고 아무래도요. 그렇죠. 이번 중간선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선출하게 되는데 그 규모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중간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년 임기의 연방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선출하게 되고요. 네. 6년 임기를 갖고 있는 연방하원 의원의 정원이 100명인데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인 3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인 시청자들이 어떤 후보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나요? 뭐 스티브 씨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주 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선거가 치러지고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네. 민주당의 개빈 뉴섬 후보, 네. 그리고 공화당의 존 콕스 후보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네. 곳이기 때문에 이번 주지사 선거가 의외로 시시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민주당의 개빈 뉴섬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캘리포니아주를 버렸다, 뭐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존 콕스 후보를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희박한 가능성 안에서 희망을 보겠다는 것이죠. 네. 만약 예상을 뒤엎고 존 콕스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의 이제 그 이런 구도도 많지만 주지사 부분에서는 반드시 존 콕스 후보를 이겼으면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입니다. 또 연방 상원의 경우에는 현직 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후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좀 친숙한 후보죠. 네. 케빈 딜레온 후보가 맞붙게 됩니다. 네, 이 경우는 같은 민주당 후보끼리 이제 접전을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해프닝인데요. 예, 예. 네, 특히 한인 커뮤니티와 이제 많이 친숙한 케빈 딜레온 후보는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한 후보인데요. 그렇죠. 이번의 경우 다이안 페인스타인 후보가 수십 년간 연방 상원 의원을 지켰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현직 의원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유권자들의 이번 표심이 매우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보수적인 것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이앤 파인스타인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앞서 말씀하고 좀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그 현직 의원들한테 오히려 좀 표심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케빈 딜레온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압승에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듦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 94지구의 그 호세 후이자 의원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 시의원 자리를 좀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케빈 딜레온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연방 상원 경쟁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만약에 패배할 경우 LA 시의회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LA 시의원 연봉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저는 좀 의외예요. 그렇죠. 거의 네. 20만 불이 되는데 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다시 주선거에서 뭐 연방선거에서 다시 LA 시로 들어오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가장 작은 규모인데도 그렇게 몰린다는 얘기가 참 그렇죠. 재밌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연봉이 많이 높다면은 그 감투보다는 실리를 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당수의 한인 후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네, 이번 중간 선거에는 그 상당히 많은 이제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쵸. 연방 하원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로는 우리 좀 유명하신 분이죠. 캘리포니아주 39지구의 영김 후보가 계시고요. 유명하죠. 예, 영김 후보는 그 한인 유권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죠. 굉장히 TV에도 많이 나오셨고요. 또 그 이분이 그 친한파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네.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주 하원 의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후보랑 좀 맞붙게 되는데요. 길 시스네로스 후보라는 분이죠.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길 시스네로스 라티노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이제 로또 당첨자로 유명한데 좀 부러운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266억 이제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당첨금을 거머쥔 해군 출신의 이제 로또 이제 당첨자 후보로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 영김 후보를 이제 그분의 이제 로또 금액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까지 그 이제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들리는데요. 정말 막대한 자금의 이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김 후보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개인이 돈을 쓸 수 있는 millions of dollar를 벗고 여태까지 봤지만 예비 선거 때만 $3.5 million을 자기 돈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서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로는 그 뉴저지 3지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앤디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 후보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옥스포드 출신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제 보좌관을 이제 거쳤고요. 이번엔 현직 공화당 의원을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붙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그러면 이제 2%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소폭이지만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예. 높다고 봅니다. 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펜실베니아 쪽에 5지구에 출마하는 공화당의 펄 김 후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역에서는 차세대 리더로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인물인데 아무래도 그 민주당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라서 뭐 승리를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 주로도 이제 돌아와서 주 하원 재선에 도전하는 이제 스티븐 초의 최석호 예. 의원도 있지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들어와서 53지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주 하원 후보 케빈 장 후보도 있죠. 네, 그렇죠. 그 최석호 후보의 경우는 그 얼바인 시의 시장을 역임하신 인물로 또 유명하고요. 그렇죠. 이번 재선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는 여론이 좀 팽배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11월 6일에 본선에 제가 또 정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케빈 장 후보의 경우 2년마다 도전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 그 현직 의원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미겔 산티에고 의원하고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그 피터 최 후보 잘 아시죠? 네. 그리고 LA 카운티 판사에 출마하는 민주당의 토니 조 후보도 있습니다. 피터 최 후보의 경우 라티노 밀집 지역에 출마를 해서 좀 표심을 얻기는 좀 힘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토니 조 후보의 경우 예선에서 5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his election versus the previous elections that Koreans were involved with is that everybody who's coming into the congressional election like Young Kim or
the other candidates from the other states, they are full of experience. They're not coming in as an individual outside from politics. They are in the politics. They knew policymaking. You know, they work with Obama administration. Young Kim worked with the Republican Bush administration, as was with Ed Royce. So they understand the policymaking. So they're coming in with experience, which is very important for our community. 생각보다 많은 한인 후보들이 이번 중간 선거에 나오는군요.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의 주 영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한인 여성으로서 최초로 연방 하원 의원직에 도전을 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네. 지난 6월 5일 치러진 예비선거에서는 25%를 차지해서 득표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 영김 후보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당선될 경우에는 2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때 한인 유일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기록된 김창준 전 의원의 뒤를 잇는 네. 사람이 되게 됩니다. 정말 20여 년 만에 그 이상 만에 한인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그 미 연방 하원으로서 입성하는 그런 좋은 쾌거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양한 한인 후보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것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우선 전통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연방의회를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네.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이슈죠. 반이민 정책 그리고 각종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경우 민주당에 보다 많은 표심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민주당 쪽이 더 유리하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이죠? 네, 매우 최근인데요. 이번 달이에요, 바로. 그 워싱턴 포스트지랑 그 ABC 방송이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네. 민주당의 현 지지율이 무려 52%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높네요. 하는데요. 예. 이는 38%를 기록한 공화당에 비해서도 14%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설문응답자의 60% 상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네. 또한 미국 유권자의 72% 상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3개의 의석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연결이 되는 것이 중간선거와 왜 한반도 정세가 관련이 있냐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남북 그 관계의 중심 키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되고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으로만 이루어내기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공화당이 이번 그 중간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참패를 할 경우에는 그간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비핵화 협상을 통한 북미 관계의 정상화가 어찌 보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반도의 평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제동이 걸릴 경우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자신의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을 매우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승부수를 띄울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화당한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파격적인 행보까지도 예측해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자 또 도박사 기질이 다분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이죠. 예,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초대받아서 오는 그 형식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될 경우 매우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네. 하지만 내면에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요. 그에게는 또 되게 매우 조심스러운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중간선거 정말 국제 정서에서도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나온 여론으로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거 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조사에 따르면 네. 지난 20일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기준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것이 47석, 네. 민주당이 우세한 것이 44석,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9석 나타났습니다. 네. 35석을 새로 뽑게 되지만 다수의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10% 이상 공화당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의 경우 민주당이 206석, 공화당이 189석,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40석으로 나타나서 하원에서 24석만 추가할 경우 다수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공화당,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In the congressional race, where everybody is up for re-election, and the mood of the country is swinging to more of the liberal Democrat sides. That's true. So there's more chances of flipping the houses, of flipping the congressional districts. Versus where in the Senate race, it's only a third of the houses are always running. So every year, 33, it's like it moves around because of that. So at this election, we see the swing area in the Senate section very, very favorable to the Republicans because the people who are running for those offices right now, there's a lot more Democrats in a swing state running than Republicans. 이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 정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아시안 유권자 중에서도 가장 낮다고 합니다. 네. 지난 대선만 봐도요.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은 평균 47%의 투표를 나타냈는데요. 흑인들의 경우 66%, 라티노의 경우 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 다른 인종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So it's important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hows up and registers to vote and comes out to vote. You know, for our community, we still have very low numbers of turnout. And so especially for an area like Los Angeles, Southern California, where you have a lot of Korean Americans, it's important for us to come out and vote and represent ourselves. So please be sure to go out and vote. We need Koreans, every vote to come out and vote for, that be Republicans or Democrats, just to vote to have a voice. I tell people a vote is a commodity. It's like your money. You're using your vote as your commodity dollar value. So you're putting money into the election. If you don't vote, you are not using your money wisely.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의 그리고 아시안 투표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 한인 등 아시안들은 대부분 좀 이민을 뒤늦게 와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네. 이런 경우 때문에 미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인 남녀의 경우 연령에 맞는 그리고 이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에 맞는 투표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인회 또는 한미연합회와 같은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이런 언어와 나이에 맞는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 준다고 하면 한인 유권자들의 수가 좀 더 늘어서 한인들의 정치력도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요즘 한인 정치인이 부족하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약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진정한 한인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사한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간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한인 유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는 한인을 포함한 여러 주요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시청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필요할 때입니다.